뭔데 이거? 어? 야, 너 기다려. 형, 저 믿으시죠? 얘기 한번 해볼까 이제? 그분하고 못 들어줘. 혹은 그 친구들이 죽어서까지도 무서우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야, 여기 진짜 간만에 온다. 여자라구만. 여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혹시라도. 형님, 뭐 특별한 기분 느껴지는 건 없지 않아요? 아직까지. 어? 여기 이전에 왔을 때하고 기운이 뭐가 틀린데? 어? 아직 있다. 스샷 준비. 스샷 준비. 어, 이리 와보쇼. 뭐? 뭐야 저거? 뭐야? 어? 뭔데 이거? 어? 잘하시. 야, 반대편에서. 잘. 분명히 이쪽 창문을 맞았단 말이야. 그럼 저쪽에서 우리한테 뭘 던졌단 소리야. 가보면 알겠지. 저기가 내가 알기로 수조 같은데. 수조. 엄청 큰 수조. 바로 여기로 가야 돼. 아까 거기를 가려면 여기로 올라가야 돼. 이 여우계단을. 어, 지금 어디서 보고 있냐? 지금 어디서 보고 있지? 너 우리 알지? 너 우리 알구나? 어딨노? 어? 야! 어이! 야! 너 기다려! 하! 또 지금 저기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우리 또치 마이클 방송을 보면서 빨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파쿠르 장군이 돼야 돼. 너 일로 와.
거기냐? 와, 이 방에 물. 지름기 엄청 많네. 어? 나와. 나와. 우와. 우와. 다 이어졌구나. 다 이어졌어. 예, 형님. 여기 통화자지? 예, 형님. 너 들어가고요. 형님. 뭐야? 법원만 수시만 받쳐준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저 믿으시죠? 됐습니다, 이제. 됐어? 예, 예, 꿈틀이 아닙니다, 이제. 고생했다. 자, 갑시다, 예, 여러분들. 예, 어? 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예. 저 귀신 나온다. 걸름, 걸름. 야, 너 들어가면서 여기 뭐 얼굴 상처 나냐, 광대뼈에? 걸름, 걸름. 광대뼈. 아니, 와, 입 냄새 들어가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쓰지 안 돼, 쓰지 안 돼. 계속 또 뽑아 생겼네, 안 돼. 자, 여러분들. 현재 여기는 뭐가 또 책 말대로 나도 느꼈지만은 뭐가 왔다 갔어. 그런데 계속 여기서 시간을 뺏길 수는 없어. 여기 2층. 2층이 10레전드거든. 한번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층에서 그 물체도 봤고. 여기 아니요. 여기 계시오. 여기 계시오. 잠깐만. 잠깐만이라. 하지 마. 어? 야. 2 Q 2 아! 형님! 어. 밑에 뭐 있을게요? 없어. 어? 있지. 응. 하던데. 거기가 좀 그래서 그거 안에서 울리는 소리였나? 응. 어? 뭔 소리야? 서로 뭐 서로 나를 뭐라고? 서로 나를 찾네. 소리 들려. 소리
아, 좀. 무슨 소리야? 봐라. 아니겠지, 설마. 설마 아니겠지. 어디? 뭐야? 어? 잠깐만. 뭐야? 조심해, 괜히. 형님 잠깐만 나와봐, 아니. 빨리 나와봐. 형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네. 와, 지금 1층에서 깨졌는데 소리가 좀 가깝게 들리긴 했는데. 어딨어? 소리 집중. 좀만 더 크게. 좀만 더 크게 말해봐봐. 여기 있어 지금? 어디서 지금 하려 와봐. 어? 뭐라고? 뭐라고 했어 방금? 내 목소리 들려? 와, 와 지렵다. 지렵다. 와, 비가 온다, 지금. 자, 왔어. 자, 얘기 한번 해볼까, 이제? 기다려. 거기 있지? 이제 더 이상 너 갈 데 없어. 이제는 얘기해. 너 우리 알잖아. 잠깐만. 이전에 여기에 아저씨 한 분이 계셨거든. 착하다, 착하다. 웃지 마. 잘 찾았다, 그래. 잘 찾았어? 어. 얘기해봐. 그만 건들어. 어?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그 부탁은 못 들어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들어줄 수가 없어. 어? 한숨 그만 쉬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뭔 소리야, 진짜. 어? 네가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약? 밤마다 잠 못 자는 마음을 아냐?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걸 안... 몇 살이야? 잠깐만, 몇 살인데? 19. 잠깐만, 조금만 더 가까이 가. 19. 왜 이렇게 울먹울먹거리지? 잠깐만, 잠깐만. 애들한테 시달리는 꿈을 꿨다? 밤마다 애들한테 시달리는 꿈을 꿨다고? 그것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은 잠을 못 잤어. 너 지금 그 애들한테 데려다 주러 달라드는 거지, 너. 안 돼! 안타깝긴 한데, 진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긴 한데, 너 지금 그 애들한테 데려다 달라는 거야, 지금? 그거 안 돼. 여기서 끝내. 절대 그러면 안 돼. 나 혼자만 억울하다고? 부모, 뭐라고?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울고 계신다고? 얼마나 됐어, 지금 이렇게 된 지? 4년? 3년? 4년? 4년? 얼마 전에도 부모님 보고 왔어. 부모님이 아직도 울고 계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고 억울하지만 나도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너 부모님 뵙고 왔다. 어? 같이 안 된다고 했어. 우리가 여기서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없어. 너한테.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가서 대신 복수를 해줄 수도 없고 너를 따라가서 그 복수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없어. 그냥 이쯤에서 그냥 끝내고 너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야. 어떻게 안 되겠어? 어? 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거는 아닌 거지. 그래, 이제 좀 이해했어? 어? 싫어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싫어하지. 내가 약을 먹으면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 때 부모님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 때 내 심정을 아냐고. 지금 그 말인 거지? 그만? 왜 이렇게 울먹거려? 그만 그만. 좀만 진정해봐. 그 친구들이 너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솔직히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네가 밤마다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괴롭힘 당하는 거 얼마나 했을지 우리도 알아. 너 이제 그만, 알았어, 알았어. 그만, 이제 그만 울고. 잘 가요? 있어? 나한테 갑자기 잘 가요란 말을 했거든? 여러분 들으셨는지 안 되신지 모르지만, 잘 가요. 이랬거든? 얘야. 얘야.
갑자기 왜 잘가요란 말을 했어?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이야, 뭐 말이야? 설마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소린가? 나한테 잘가요, 잘가요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그랬단 말이야. 와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이거 뭐 사연을 듣긴 들었는데 좀 맴이 그렇네요. 잘가요란 말을 하고 지금 나는 기운이 사라진지도 몰랐어. 왜냐 그렇게 엄청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뭔가 기운 자체도 수그러져 있고 그냥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앞이 있구나 일단은 했지 간지도 몰랐어. 진짜 솔직히 부모님은 뵙고 왔다 했고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는 모르지 주위를 서성이고 계속 노려보고 계속 있었을 수도 있겠지. 혹은 그 친구들이 죽어서까지도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는 이제는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망자가 산 사람의 그걸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닌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사연 중에. 아, 너도 가버렸나? 내 말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